guess you forgot your galana bin. Can't get it loose, get your guts, got your tongue again. Rope burn on your hand, are you numb? Yeah. Wish I could get through to you, don't know what I'd do to ya. Anything I say will come off as wrong and you're not alone. Something feels out of place but you have no tell. It's like we want the same things but the lines we've drawn are too parallel. I can't sleep when you're not talking to me. Got me suffering in silence, can't breathe when you're not here. Oh, now that you feel some type of way, girl, you don't say it to my face.수박향인가? 수박?
전서가 와, 하이그로시 대임 없어진다고?
약간 이거는 세모 같은 느낌이에요. 세모. 잘 닦게요. 네, 잘 닦입니다. 더럽죠? 티가 날 겁니다. 나 실리카면 잘 올라와요. 네. 근데 이거는 커버를 씌우고 계속 이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사이드 볼스터 부분만 좀 더러워졌을 거거든요. 요런 부분. 근데 이런 플라스틱 트림은 어차피 닦으면 닦여요. 아, 마음 아파서 꼬리 좀 못하겠다. 이게 다 신발 자국이거든요. 보세요. 그니까 뭐 웬만한 오염은 한 켤로 끝내는 거지. 맞다. 더럽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묵은 때가 막 확 다 벗겨져갖고 정말 깨끗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세정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안 지워진다고 막 와 이거 제품 안 좋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제품이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관리제로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러니까 차량 외부로 치면 킥 디테일러 살짝 세정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팅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렇게 좀 연한 색상들은 의외로 더러운 게 좀 덜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타도 조심하게 됩니다. 조심하게 돼. 검은색 차량은 그냥 막 타거든.
자, 오늘은 이즈카케어 슬릭입니다. 슬릭. 요거는 실내, 그러니까 인테리어 세정제, 올인원 세정제예요. 클리너 앤 드레싱입니다. 네. 아, 더워 죽겠다. ASMR 한다고 에어컨도 못 틀고 추울 것 같습니다. 진짜 주차장이 너무 습하고 지금 30도가 넘어요. 그 참 제조하시는 분들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알아주면 참 좋은데, 뭐 그거야 뭐 제 업보니까 안고 갑니다. 네. 근데 이즈카케어 제품이 제가 처음 써봤죠. 네, 앞전에 그 스노우폼 샴푸를 썼는데 개인 취향을 좀 타는 제품들이 많아요, 스노우폼은. 근데 인테리어 클리너는 사실상 안에 내부 트림들에게 좀 안전해야 됩니다. 네, 제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작업성, 세 번째가 완성물이에요. 네,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보니까 이 제품은 향을 얘기해 드릴게요. 수박바 있죠, 수박바. 수박바 향이 납니다. 그 인위적인 뭔가 좀 달달한 향, 그 향수로 치면 구찌 향수예요. 구찌 향수. 요런 색깔이랑 비슷한 향수 이름 까먹었다. 제가 옥수수 자주 쓰거든요. 엄청 익숙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좀 이상한데 이랬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수박바입니다. 수박바. 제품 이름이 슬릭인 거 보니까 슬릭감이 좋아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고무면 당연히 네, 메마른 상태겠죠. 평타 이상이에요 이건. 네, 완전히 미칠 듯한 막 미끄러짐 이런 거 내부 트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위험합니다. 핸들에 만약에 가죽에 슬릭감이 너무 막 돈다 하면 사고 납니다. 이 커브 돌 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네, 좋은 겁니다. 제가 진짜 생각할 땐 이 정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우드 트림, 반광 메탈, 플라스틱은 기본이고, 하이그로시, 또 보자, 천연가죽, 뭐 나파가죽, 인조가죽 많잖아요. 근데 보통 요 지금 말한 것들이 거의 다예요. 타월로 이렇게 제가 이제 세정을 했는데, 앞전에 재촬영할 때는 꺼놓고 즐겨보려고 한 거고,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타월로만 관리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붓질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다이얼, 버튼 요런데 넘치지 않게 이렇게 살짝살짝 묻힐 듯 말 듯 해가지고 살살살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각진 부분이 있는 걸 끌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살살 하는 건데, 타월로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베이지예요. 연베이지. 네, 흔하게 타는 차량이 아니란 말이죠. 요즘에는 흔해졌는데 변색이 좀 올 수 있어요. 뭐가 묻으면 막. 그러니까 이게 잘 닦여야 돼요. 보셨다시피 굉장히 잘 닦입니다. 유리를 이렇게 막 닦아요. 이렇게 한번 하면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버핑 타월이 있다. 희한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리 세정제 느낌인데 유리를 닦아도 유리가 깨끗해져요. 단 이거는 이제 털 안 빠지는 거, 보풀 안 생기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즈카케어 제품을 조금 차근차근 제작을 할 건데,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차장을 갈 수도 없고, 뭐 또 비싼 장비들, 소중한 새끼들을 또 뒤를 맞출 수는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또 우리 찐팬이죠. 네. 별하늘님이 실내 세정제를 좀 구입하려는데 궁금하다. 근데 리뷰가 없다. 겸사겸사 이제 요거를 다른 편으로 빼가지고 제가 지금 찍었어요. 네, 지금 이틀 동안 찍었습니다. 지금 두통 옵니다. 두통. 너무 더워서 에어컨도 못 켜요. 와, 이럴 때 진짜 브이로그 하고 싶다. 진짜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런칭한 지 얼마 안 됐고, 뭐 휠 아머라든지 휠 세정제 조금 알아주는 메이커예요. 예, 요거 해외 직구로 쓰시던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압니다. 결론으로 막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제 국내 런칭했으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이벤트가 시작될 겁니다. 제가 써보고 원하는 제품, 회사 관계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세 가지 제품을 세 개씩 협찬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유명해지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또 이제 구독자분 중 한 명인데 준섭님이 약간 좀 뭐 인형놀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영상을 따로 제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쿠키 영상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인형놀이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좀 새롭습니다. 귀여워. 구독자 여러분, 뭐 데이비드 아리님, 준섭님, 별하늘님, 악토스님, 그리고 가코치님, 바알님, 생각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리고 꼬앵이님도 있죠.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 편 한 편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마음의 위안도 되고 있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창작감에 있어서 그 영감이란 게 도움이란 게 안정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절실하게 깨닫고 있고 요 시기가 지나면 네, 저는 많이 성장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뛰어오르기 위한 약간 준비 단계라 보고 네, 앞으로 액시멈 크루, 액시멈의 영상들, 네,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액시멈 크루의 액시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saw you standing there in line, it had to be fake. So in your phone, you didn't notice me till I came and said hi.